네, 코로나로 힘겨웠던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.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화나게 했던 일, 또 웃게 했던 일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짚어봤습니다. 홍영재 기자입니다. SBS가 빅데이터 분석 업체 RSN과 함께 올 한 해 포털 기사, 소셜 미디어, 블로그,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28억 9천만 건을 분석했습니다. 올해를 관통하는 대표 키워드, 예상대로 코로나19였습니다.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를 바꿔놨습니다. 코로나19 이후 학교는 텅 비었고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됐습니다. 온라인 수업, 계약 연기, 가정 보육 같은 단어들이 코로나19 연관어로 많이 나왔습니다. 코로나가 불러온 또 다른 현상, 이른바 집콕 문화입니다. 집에서 요리하는 홈쿡, 배달, 유튜브 관련 단어가 많이 언급됐습니다.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정 표현으론 어렵다, 힘들다는 표현이 많았고, 모두가 참고 버틴 한 해여서인지 노력하다라는 단어도 자주 언급됐습니다.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며 K-POP 역사를 새로 쓴 BTS가 코로나19에 이어 2위였습니다. 글로벌, 빌보드란 단어 외에 위로라는 연관어가 눈에 띄었습니다.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21대 총선은 3위.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대표되는 권력기관 간 갈등은 4위였습니다. 갈등이 이어지면서 1년 내내 엎치락 뒤치락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언급됐습니다. 트로트 열풍과 동학 개미 운동으로 불리는 주식 투자 열풍, 과시형 소비를 일컫는 플렉스가 뒤를 이었습니다.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디지털 성착취 범죄 N번방 키워드가 8위에 올랐는데, 분노, 끔찍, 혐오라는 단어들이 함께 언급됐습니다. 올해만큼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내년에는 조금 더 밝은 사회, 뭐 사회나 경제적인 면에서 좀 밝은 분위기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었으면. 코로나19가 불러온 쓰나미급 사회 변화, 2020년의 키워드였습니다. SBS 홍영재입니다.